안녕하세요. 애터미 이은영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진짜 봄을 맞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제품입니다. 애터미 오롯이 담은 유기농 ABC 착즙 주스라는 제품인데요. ABC 주스는 아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마 인터넷, TV, 뭐 지금 유튜브까지 모든 미디어에서 난리가 난 제품입니다. ABC라는 게 특정 브랜드 사의 제품명이 아니라 애플, 비트, 캐롯의 줄임말이라서 ABC 주스인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난리가 났냐면 현대인들이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정상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식사를 하기보다는 불규칙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고 또 폭식도 하고 또 좀 안 좋은 제품들도 먹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몸의 정화나 이제 내 몸을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ABC 주스 같은 클렌즈 주스들이 사실 관광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요. 사실 그 클렌즈 주스 중에 가장 지금 독보적으로 사실 인정을 받고 있는 제품이 ABC 주스라는 이런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ABC 주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레시피가 정말 많아요. 집에서 만들어 드실 수 있습니다. 사과 사고, 당근 사고, 비트 사서 아침마다 쭉쭉 갈아서 드시면 네, 집에서 당연히 만들어 드실 수 있고요. 제품 개발하기 전에 한번 해봤는데 일단 사과, 비트, 당근을 집에서 안 떨어뜨리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안 떨어뜨리는 게 너무 힘들고 일단 비싸요. 집에서 만들어 먹는데 싸지를 않더라고요. 껍질째 먹어야 되는 주스다 보니까 사실 껍질에 있는 농약이나 이런 게 사실 걱정이 돼서 유기농을 또 구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기농 제품을 사고 집에서 이제 또 매번 시간을 들여서 만들려니까 말은 클렌즈 주스를 해먹고 싶은데 이게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먹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애터미가 정말 믿을만하게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사과, 비트, 캐롯을 정말 적정량으로, 이 비율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왈가왈부 말이 많지만 적당한 비율이 1:3:1이에요. 네, 그래서 비트 같은 경우에 양이 조금 적게 들어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비트 안에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사실 많이 먹으면 요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정량만큼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클렌즈 주스 한 포에 사과와 캐롯이 똑같은 비율로 43%씩 들어있고 비트가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14% 정도 들어있는 딱 ABC 주스의 비율을 맞춘 제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ABC 주스라고 하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사과랑 캐롯이랑 비트를 그냥 섞어서 먹으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비율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비율로 가장 맛있는 비율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클렌즈라는 본연의 기능에 걸맞게끔 설계가 된 비율로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한 제품이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원료인 것 같습니다. 세 가지 다 저희는 유기농을 사용을 했습니다. 왜냐면 껍질째 지금 주스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중에 찾아보시면 세 가지 다 유기농 사용한 제품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다 유기농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스페인산 유기농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왜 스페인이냐? 라고 했을 때 사실 지중해성 기후에서 햇볕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과일이나 채소 등은 햇볕을 많이 받으면 영양소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과, 같은 당근, 같은 비트더라도 훨씬 더 영양도가 높은 제품으로 유기농 제품을 사용을 했고 원료도 유기농을 사용을 했지만 공정 역시도 유기농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요 앞에 보시면 유기 가공 식품이라는 마크가 있어요. 전 공정이 전부 다 유기농으로 진행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단순히 그냥 유기농으로 재배했어요가 아니라 유기농 인증으로 유명한 유로리프를 획득을 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저희가 원료가 많이 들어간 제품들 접하실 때 많이들 걱정하시는 GMO 이런 것들도 다 걸러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스페인에서 깨끗하게 햇볕을 많이 받고 자란 원료들을 사용을 해서 진짜 안전하게 착즙을 했습니다. 농축이 아니라 착즙을 했어요. 농축 주스는 뭐냐면 농축 말 그대로 잼 끓이듯이 이렇게 끓여가지고 이렇게 축소를 시켰다가 주스를 만들 때 다시 물을 타서 만드는 게 농축 주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시중에서 보통 NFC 주스 혹은 착즙 주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동일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NFC 주스라고 적었지만 NFC 주스를 조금 넣고요. FC 주스를 같이 섞어서 이렇게 만든 제품들이 되게 많아요. 마크는 FC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제품의 내용을 옆쪽에서 이렇게 확인을 하셨을 때는 FC 주스에다가 NFC 주스를 섞는 그런 제품들이 많은데 100% NFC 주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NFC는 쉽게 생각을 하시면 집에서 저희가 어떤 기계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즙을 내시잖아요. 똑같은 공정으로 공장에서 깨끗하게 다량으로 즙을 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가열 처리를 오래 하지 않기 때문에 영양소 손실이 굉장히 최소화되어 있는 공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정말 깨끗하고 바르게 만들어서 이렇게 한 포에 딱 드실 수 있게 그 양을 그대로 드실 수 있게 담았어요. 그래서 편하게 열어서 그냥 드시면 되는데
언제 먹어야 되냐. 이거를 간식으로 드시면 여러분 안 됩니다. 이건 간식으로 먹는 제품이 아니고요. 맛있어요. 간식으로 그냥 주스 대용으로 드실 수 있을 만큼 맛있는데, 가능하면 ABC 주스의 효과를 많이 누리시려면 한 끼를 대체해 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보통 아침 식사 이제 불규칙하게 거르시는 분들은 아침을 ABC 주스로 대체를 하시고 두 끼를 정상 식사를 하시고, 혹은 저녁을 나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저녁을 거른다 하시는 분들은 저녁을 ABC 주스로 대체를 하시고 네, 나머지 두 끼를 정상 식사를 하면 되는 그런 패턴으로 드셨을 때 가장 베스트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제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복에 먹었을 때 가지고 있는 영양소나 가지고 있는 필요한 기능들이 가장 잘 흡수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우치 형태는 스파우치 파우치로 간편하게 어디에서나 정말 예쁘게 드실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색상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빨간색 채소가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상징적으로 이런 색깔의 주스예요. 실제로 보시면 주스 색깔이 거의 유사하게 굉장히 예쁜 빛을 띄고 있는 클렌저 주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매 단위는 하루에 한 포씩 드셔서 2주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2주를 클렌저 주스를 대체를 해보시면 아마 몸이 일단 가벼워지는 게 조금 느껴지실 것 같아요. 몸이 좀 상큼해진다? 가벼워진다? 이런 게 조금 느껴지실 것 같고, 평소에 이제 헤비하고 약간 정크푸드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드셨던 경우에는 이 제품을 아마 한 끼를 대체를 해보시면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면서 피부가 맑아졌다는 피드백들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 몸을 조금 더 깨끗하고 평화롭게 하는 제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2주치가 들어있기 때문에 일단 2주를 매일매일 드셔보시면 몸에 느껴지는 변화가 아마 체감이 되실 거고, 아마 그때는 제가 먹지 말라고 말려도 아마 더 막 구입을 해서 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를 통해서 믿을 만한 형태로 한번 만나보시면 정말 간편하고 저렴하고 그리고 믿을 수 있게 그렇게 섭취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스 제품이다 보니까 열량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다이어트나 어떤 몸을 가볍게 하는 목적으로 많이 드시기 때문에 이렇게 100ml 한 파우치에 30칼로리밖에 안 됩니다. 30칼로리라고 하면 체감이 잘 안 오실 텐데, 밥 한 숟가락, 그리고 일반적으로 오렌지 주스가 100에서 110칼로리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동일 열량에. 그러면 오렌지 주스나 이런 것들 대비 3분의 1 정도의 칼로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얼마나 작은 칼로리를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볍게 먹고 조금 더 내 몸에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새 봄을 맞아서 내 몸에도 봄을 찾아줄 수 있는, 정말 몸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ABC 주스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신제품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